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입니다. 오늘은 짐 론이라는 미국의 성공한 성공 철학가 분의 18가지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인용구를 읽어봐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읽어봐 드릴게요. 일이 더 쉬웠을 것을 바라지 말고, 너가 더 뛰어났을 것을 바라라. 문제가 적기를 바라지 말고, 더 많은 능력을 바래라. 어려운 도전이 적었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더 많은 지혜를 바래라. 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자신의 능력을 탓해라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방향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면 네, 훨씬 더 네, 해결하기 쉬운 그런 사고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돈이 있지만 즐거움이 없는 아버지를 보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슬픈가. 그 아버지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행복에 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뭐 아버지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나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돈을 쫓거나 뭔가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머니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책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무조건 현재가 가장 어리잖아요. 나의 남은 인생에서. 근데 미래에 조금 더 내가 나이 들고 즐길 수 있는 역량이 적어졌을 때 행복을 사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반납하는 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거를 생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미래에만 저당을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정말 명확하게 보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나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 세 번째. 내가 보내는 이 하루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왜냐면 내가 이 하루를 보내면 남아있는 내 삶의 날들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Days are expensive when you spend a day. You have one less day left to spend. So make sure you spend each day wisely. 그러니까 현명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언제나 네, 생각을 해보라. 편하게 당연히 즐겨야 하는 건 알고 행복을 이 순간에 찾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나의 마음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만큼 또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주변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진짜 능동적으로 가장 이 현재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기 늘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네? 지금을 행복하게 보냈던지 불행하게 보냈던지 나는 지금 남아있는 날들 중에서 하나를 깎아먹고 하나를 대가로 지불하고 지금 이런 하루를 보낸 거야라는 그런 긴장된 인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저는 되게 이 생각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번째인가요, 저희? 네 번째. 훈련과 반복은, 반복되는 훈련은 마음속의 목표와 실제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제가 이거를 번역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번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사족을 많이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Discipline is the bridge between goals and the accomplishment 라고 제가 직역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해가 쉽게 좀 의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Discipline,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연습? 훈련?
그런 거는 목표와 성취를 이루어주는 달이다. 네, 반복된 훈련. 지금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고 이걸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패는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너는 하룻밤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룻밤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실패는 몇몇의 판단 에러를 매일매일 반복한 것이다. 내가 뭔가에 실패를 했다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반복되는 날들을 보내면서, 그한 번의 하루에 몇몇의 판단 에러를 계속 똑같은 거를 내가 반복을 한 거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뭔가 잘못된 거를 조금씩 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 바깥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딱한 번, 딱 이렇게 실패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 습관을 한번더그 초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반복적으로도 했던 말이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짜지 않으면 확률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계획에 내가 휘말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뭘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별로 많이 없겠죠. 라는 게 까지가 6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던가, 뭐 내가 게을렀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디시플린 훈련을 안 했다던가, 이런 이유로 내 계획과 생활 습관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확고한 사람의 계획과 흐름에 내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만 생각을 해볼까요? 굉장히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그 플랫폼을 지은 목적과 활용하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주요한 생활이 지금 현대 문화의 일부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우린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거든, 우리가 어느 정도 원했든 그걸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꾸 놓여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소비하는 기사나 생각 방향 들이 그들의 목적, 그들이 생각한 것과 이렇게 동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SNS를 멀리 하는 편인데, 뭐라 그래야 되죠? 예. 네.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연락을 내가 받아야 되고, 띠링띠링 울리는 그 신경을 쓰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이제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 같은 건 굉장히 단편적인 예고, 여러 가지로, 뭐, 그걸, 우리의 인생과 참 분리하기는 어렵거든요. 역사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현대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 전부를 분리해낼 수는 없지만,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인식을 아주 명확하게 심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7번. 할수 있는 일중 가장 최악은 뭐가 구체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후회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내가 행동할 수 없는 늙은 시간이 왔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바꿔도 그 파장이 굉장히 적고, 아니면 임종의 순간, 이럴 때, 내가 과거에 원했던 것, 과거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그게 다르게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지 않았었을까? 다른 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도 그땐 이미 내일이 없거든요. 그땐 이미 정말 정말 끝이거든요. 지금 끝나는 거랑은 다른 정말 끝. 그때 돌이켜보는 거죠. 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다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생 최악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8번. 동기 부여는 나를 시작하게 하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 가게 하는 것은 습관이다. 9번. 당신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계절을 바꿀 수도 없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꿀 수도 없지만,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10번. 10번도 별표.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동안 당신이 현재 가진 것으로 행복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거는 저에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말인데, 언제나 뭔가를 원하고 노력해 가고 굉장히 그걸 위해 인내하고 참고 뭐 견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건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에는 이런 것도 가지고 이것도 할수 있게 되고 싶고, 이걸 위해서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한 것들을 보고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반대 힘이잖아요. 반대 힘인데, 이거 하는 동안 이것도 같이 막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에만 올인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양립할 수 있도록. 11번. 당신은 당신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탑 5, 그 5명의 평균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어떤 사람을 옆에 둘지를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는 것. 12번. 12번도 별표. 당신의 몸을 돌보고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왜 몸을 아껴야 되는지 알것 같지 않아요? 이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고 뭐고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슈퍼맨이나 뭐 대단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이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뭐 종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분분한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가 없으면 지금 이승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이승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프거나 하나가 잘못돼서 그래버리면 평생 고통받고, 아니면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방, 이 집, 어떤 경제적인 레벨이 아니라 이 몸이 없으면 우리는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땐 모르다가 이게 점점 알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난 초월적인 존재인 줄 알지. 그리고 13번.
슬픔에서 도망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은 방어막들은 슬픔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행복으로부터도 우리를 막는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그것이 또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막고 있는 건 모른다. 그렇다고 아무 방어막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막 방어적인 게 최선이다라는 식으로 되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뭐 그랬던 적이 있고 당연히 방어막은 필요한데 내가 용기가 있다면 그 방어막을 쌓아 올리는 데보다 내 자신을 조금 더 그냥 강하게 만들고 어떤 힘듦과 실패 같은 게 있더라도 그거를 해서 나를 막고 지키려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를 감수하고 갈수 있는 내 자신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네, 14번. 요청하는 것은 내가 받는 그 모든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요청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대양에 나아가면서, 그 바다, 대양, 거대한 그 바다에 나아가면서 티스푼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실 건가요? 다른 애들이 비웃지 않게 적어도 양동이 정도는 들고 가세요. 라는 게 14번입니다. 세상에는 돈도 엄청 많이 돌고 있고, 뭐 나한테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아직 아니시라면, 나한테 오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사랑도 많고, 엄청나게 부유함이 떠다니고 있고, 진짜 뭐, 양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그런 내 개념을, 내 뇌적 개념을 벗어난 만큼 충분히 있는데. 내가 끌어당기는 호스가, 내가 들어가는 그 도구가 작으면 그거밖에 많아봤자 그 정도지. 다 채워봤자 이 정도인데. 네,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더 많이 들어옵니다. 15번.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있으세요. 그들의 영향은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16번 중요해. 일반 교육 과정에서 받는 교육은 당신을 먹고 살게 해줄 것이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교육시킨 그 교육은 당신에게 커다란 부를, 진짜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대학 나와서, 이거는 16번은 끝났어요. 대학 나와서, 취직해서, 그러면 청구서들은 지불할 수 있겠죠. 그치만 내가 진짜 엄청난 부를 원한다면, 뭐,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른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만큼의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가져오려면,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실패하고, 다시 겪고, 성공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남들이 주는 것만 받아서는 먹고,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내가 나아가서 스스로 변화하고, 교육하고, 한 것이 있어야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가질 수 있다. 17번. 아무도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태도의 통제를 포기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났을 때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그래서 화가 나.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시는 분들은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태도 우리가 스스로 바꿔갈 수 있는 내가 화가 나고 싶지 않다고 결정을 하면 화가 안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쉽지는 않으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수 있으니까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특히 이런 건 되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번이 아니라 18번. 아,
당신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꿈을 변경시키거나 꿈을 수정하거나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그죠?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꿈만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그냥 강제 꿈 수정, 강제 목표 수정. 왜냐면 그걸 도달하지 못할 거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능력에서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겠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의지도 없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뭐 낮추는 거고. 아니면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해서 짐론의 18가지 인용구 읽어봤고요.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라는 그 저서에서도 참고를 했습니다. 더 나눴으면 하는 책이나 이야기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